보시피 사기 관련해서 이미 동행할 거예요. 소비거나 뭐 그런 일이에요? 하루 일당 30만 원, 20만 원, 뭐 택배, 물건, 단순 전달하는 거다. 구직 사이트에 공익 안 맞추면 그런 광고가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광고인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이제 고용을 하거든요. 이상한 어플을 깔라고 이제 권유를 하죠. 텔레그램, 위챗이라고 중국 어플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채팅창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일일 알바, 모수익 알바 이렇게 쳤었는데 채권 추심이라고 돼 있어서 하게 됐어요. 제가 받은 돈을 또 다른 사람한테 건네서 다른 사람이 아마 환전을 하거나 입금하거나 약간 그런 식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전화를 하면서 무언가 건네죠. 대부분 쇼핑백입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현금 문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받는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1차 수거책이 되는 거죠. 택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현금이야. 속으로는 아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날 받은 돈에서 일당을 제외를 하라고 하니 그 돈을 받는 기분이 좋은 마음에 멈추질 않는 거죠.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명당 1,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2%라고 하면 20만 원이죠. 현금을 수거하는 이런 행동 자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범으로 판단됩니다. 사기거든요. 사기의 공범이 되는 거죠. 송금이라든가 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인출과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약속하는 경우 채용 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시저 등을 통해서만 연락하라는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1,000만 원, 심지어 1억 원 은행 직원인 줄 알고 그 돈을 전달했을 때 이 피해자는 평생 그 현금을 가지고 온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고액 알바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건지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건 맞죠. 경찰서에 갔을 때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가족이 나한테 실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